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예, 이게 구조 빔을 세우고 나서 이런데 틈새가 이제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에폭시를 바르거나 인젝션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게 번거로워서 에폭시도 그런 노란통, 이게 딱딱해서 쓰기 불편한 거 말고 소프트 에폭시 제가 있어요. 금액대는 일반 에폭시제보다 좀 금액대는 훨씬 나가요. 요거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흰색이 주제. 이게 경화제예요. 이게 좀 2대1로 저울로 달아갖고 두 개를 섞어서 혼합해서 실리콘처럼 말랑말랑하니까 헤라로 잘 쑤셔 놓으시면 24시간 후에 건조됩니다. 한번 섞어 볼게요. 두 놈을 저울로 달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1대2 정도 비율 계산하시면 돼요. 2대1로 저울로 달아서 섞었어요. 이거를 밀가루 비비듯이 이렇게 비벼줍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제 두 색이 섞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이제 주제 경화제, 이게 주제고 경화제, 흰색이랑 주색이랑 저 흰색을 2, 인테리어 색을 1 넣으면요 이렇게 돼요. 섞으면 이거를 이게 이제 보통 에폭시는 딱딱해서 쓰기가 불편한데 이건 되게 부드러워요. 솜사탕 같아요, 마치. 솜사탕 같이 부드러워갖고, 이런 빔 보강할 때, 쓱 들어가요. 솜사탕은 아니고 먹다 버린 요플레지. 이렇게 쓱 들어가가지고, 이게 속을 꽉 충전해준다. 에폭시 실링 어제 늦게 하고, 오후 한 4시쯤 하고, 다음날 아침이에요. 눌러볼게요. 어느 정도가. 어우, 많이 딱딱해졌어요. 이게 어제 개놓고 다안쓴 거죠? 어제는 되게 말랑말랑했는데 이제 굳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에폭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반적으로 에폭시라면 이런 거죠. 이제 주제 경화제, 노란색, 저기 회색, 깡통 하나 보이죠? 이게 일반적인 에폭시인데. 이거를 쓰면은 이제 딱딱해갖고 이 사이에 넣는 걸 이제 좀 사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잘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이렇게 소프트한 제품의 에폭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멀리서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맞출게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빔 사이사이에다가 에폭시를 충진한 겁니다. 상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빔이랑 이 콘크리트 면이랑 딱 붙어갖고 하중을 그대로 빔이 잘 전달받겠죠. 여기까지 할게요.